미션 1. 밤에는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미션 2. 있잖아요. 언제든 마음껏 노래하세요. I'm sorry. I was practicing for my audition. I will keep it down. Oh, you know what? Feel free to sing anytime. 밤에는요, 조용히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못 깨웠나? Yes! That's correct! Q-U-R 이제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소리 볼륨 자체가 크다는 것도 있고 굉장히 적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케이? 자, so 우리 여기서는 동사원형 모르셨어요. 동사원형을 파해서 아, 비동사의 비에서 그렇죠. 비동사의 동사원형은 비이죠. 그래서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try 해볼게요. 네. 다리가 너무 있죠. be, why? 동사 adjective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동사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다라는 동사죠. 근데 비동사가 또 나오면 해석을 잘 보세요. 나는 였어요. I had. 이거를 모르겠네. Practiced? Practiced? 오케이. 일단 여기서 포즈 걸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I'm sorry, I was practiced for my audition. 정답은 조금 바꿔서 훈련하다는 뭐죠? 훈련하다? Training. Yes. 하다. 동사로. 끝. 네. 지금 잠깐만. 이거 너무 길어서 지금 더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AU는 입모양이 조금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살짝 걸려서 au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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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나 먹고 있어. 지금 한참 먹고 있어. 어떻게 I am eating.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한 3시간 반쯤 전에 정확하게 그때 한참 먹고 있었어. 과거형으로 쓰면 어떻게 해요? I was eating. 그렇죠. 비동사만 과거형으로 써주면 과거의 한 시점 혹은 그 부분에 한참 뭐 하고 있었다 라는 거. 혹은 그쯤 그때 중이었다. 했던 중이었어. 그렇습니다. 덩어리. 자, D-O-W-N, down 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래로 내려간 뭐. 그래서 이게 소리를 줄이다 혹은 조용히 하다 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약간 be quiet 같은 거? 그래서 아래로 그 볼륨 낮추고 있을게요 라는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keep it down 하고 누르고 있을게요 라는 의미를 be quiet 써도 돼요. 네. Could you be quiet? I have to 미안하다고 하고 막 소리 줄인다고 하니까 마음에 또 오기 좋아요? Yeah. 오케이. 한번 요거 진짜 뭐라 그럴까? 선배의 마음이 나온 거예요. Oh, you know what? Feel free to sing anytime. Alright, let's see. 표현인데요. Feel free to 동사원형. 제가 의역을 했어요, 사실. 마음껏 뭐뭐 하세요. Feel free to 이 행동. 그래서 마음껏 sing. 질문이라는 명사인 거예요, question. 동사도 돼요. 동사로 쓰면. 동사로 쓰면. 의심하다가 쓰는 거예요. So you have to be careful. 대답을 해줘봐 이런 거가 아니고요. 그냥 말투예요. 그거 알아요? 왜 이런 뜻일까요? Could you be quiet at night? I'm sorry. I was practicing for my audition. I will keep it down. Oh, you know what? Feel free to sing anytime at night. I'm sorry. I was practicing for my audition. I will keep it down. Oh, you know what? Feel free to sing anytime.